이례적으로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여든 가운데 행사 시작 전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사죄의 뜻을 밝히기 위해 무대에 선 이병헌 씨. 먼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매일매일 고민했습니다. 그 어떤 비난도 저 혼자 감당을 해야 하는 것도 저의 책임입니다. 많은 분들께 드린 그 상처와 실망감 갚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거라. 천만 배우 타이틀을 거머쥐며 탄탄한 연기, 화려한 액션으로 할리우드까지 사로잡은 월드스타 이병헌. 그리고 염도염 강이 사랑한 세계적인 여배우 전도연. 은교의 김고은 씨입니다. 은교의? 영화 은교로 각종 영화제에서 신인 여우상을 휩쓴 무서운 신예 김고은. 대한민국 연기파 배우 3인방이 영화 협력 칼의 기억으로 뭉쳤습니다. 고려를 탐한 것 유배, 대의를 지키는 것 월소, 복수를 꿈꾸는 것 홍이, 칼이고 권력이었던 고려말, 야망과 대의, 그리고 복수로 엇갈린 새 검객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드라마, 그 빛나는 주역들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이병헌, 전두현, 김고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병헌 씨, 협력 칼의 기억에서 맡으신 유백역의 감독님께서 이병헌 씨를 가장 먼저 떠올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캐스팅은 제일 마지막에 됐어요. 왜 그럴까? 아이러니하네. 그래서 캐스팅이 되고 네. 이제 그 액션을 배우러 갔는데 네. 두 사람은 이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미 배운 상태여서 좀 약간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럴 수 있죠. 이거 나도 빨리 속성으로 빨리 배우든지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두 사람이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와이어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영화 속에서 액션이 어떻게 잘 담겨졌던가요? 어때요? 전도현 씨 얘기로는 저의 액션은 되게 실망스러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아니, 그거를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전도현 씨가? 이병헌 씨는 오셔서 그냥 딱 이렇게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다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어 매달려서 이렇게 동동거리고 있을 때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을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이런 연습하시고 했는데 보고서 푹 웃었죠.